다음 소식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입학 취소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입니다.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가 입학 취소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가 1심과 동일하게 모두 유죄로 인정된 지 13일 만입니다.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앞서 넉 달간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학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조 씨의 인턴 경력 등이 허위란 법원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허위 서류는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었습니다. 당시 모집 요강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명시됐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최종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 두세 달 뒤 확정됩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